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색하긴 하죠? 일단 뭐 그동안 브이로그라 제가 겟레디 후기 등등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살짝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뀐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쌍꺼풀 수술이 며칠 차냐면요, 일주일이 딱 넘었어요. 지금 딱 8일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8일차 치고는 붓기가 굉장히 없어요. 멍도 없고 거의 붓기랑 멍이 하루 이틀 빼고는 쫙쫙쫙쫙 빠져가지고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좀 화장도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고, 오늘도 일단 화장을 하고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C 흔적 필름 패드예요. 여러분, 이 제품은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넘버즈인이랑 제품 개발을 함께 했거든요. 패드도 오늘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이거 비타민C라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이 아침에 쓸 수 있냐고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아침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나가기 전에 아침에 사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글루타치온이 메인이고 비타민을 같이 넣어서 미백 네트워크를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드는 찹토로 써도 되고 닥토로 써도 돼가지고 얼굴이랑 목까지 전체적으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아마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예요. 드디어 최종 샘플이 셀렉이 됐습니다. 몰랑이 분들이 요 제형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해가지고 최종 픽스까지 나온 제품이고요. 지금 딱 제 손에 들어왔어요. 기존의 5번 세럼은 뭔가 순딩순딩하게 잡티 케어를 해줬다면 얘는 약간 마라 맛이야. 순한 맛이 아니라 마라 맛이라서 잡티, 기미, 주근깨, 흔적 케어, 오래된 색소침착 또는 뭔가 여드름의 이런 흔적 케어까지도 전부 다 집중 쪼지기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실제 임상이랑 테스트까지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중에 있는 제품들 보면 잡티에 좋아요, 피부 톤 미백에 좋아요 라고만 했지 집중 쪼지는 제품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제품의 갈증을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이왕 하는 거 효과 제대로 느껴야지 라는 마음에 넘버즈인이랑 작년부터 오랫동안 개발을 함께 해가지고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좀 써보고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아침에도 써주고 저녁에도 써주고 있어요. 수분크림은 이츠스킨 사용을 해줄게요. 몰랑이분들, 저 딱 성형하고서 지금 일주일 딱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이제 딱 정확히 8일 차니까? 이거 화장을 그동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이 진짜 리얼 첫 화장이거든요. 너무 떨려요, 여러분. 너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30년 인생 이렇게 쌍꺼풀이 지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화장이 잘 될 수 있을지. 선크림은 토코보 써줄게요. 요즘 제가 엄청 잘 쓰는 선크림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스킨케어도 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엄청 좋아요. 뭔가 수분크림 같은 느낌? 수분크림보다는 더 얇은 수분젤? 에센스 같은 느낌이라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거나 눈시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는 선크림밖에 못 바르고 나간다 그래서 토코보만 요즘 써주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오늘 쿠션은 힌스의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 사용을 해줄게요. 엄청 얇게 밀착되는데 약간의 커버력도 느껴지고 요철도 적당히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첫 느낌은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건조해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스킨케어를 잘하냐에 따라서 리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쪽 인중 근처는 쉽게 건조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래쪽 근처는 최대한 얇게 깔아주려고 노력해주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생각보다 짱짱하게 잘 유지는 되더라고요. 커버력은 짙은 잡티나 이런 트러블, 자국, 흉터까지는 전부 커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정말 예쁘게 피부톤을 잡아주는 느낌으로는 합격입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어제 수술한 지 일주일 차라서 이제 제 수술한 성형외과에 경과 체크를 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라인은 예쁜지 한 번 더 체크한다고 해가지고 강남역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왜 이렇게 오시더니 걸음이 진짜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하니까 네, 너무 청순하게 생기셔가지고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에? 연락처를요?
제 연락처를요? 하고서는 어머 죄송해요 하고서는 제가 후다닥 병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병원 바로 앞에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나 경과체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뭘 물어보고 있나 라는 생각에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쌍꺼풀 수술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머 어떻게 이 눈을 처음 쓰다 갈 수가 있지? 어머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어제 딱 헤이네이처 토너 크림만 바르고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청순하다고 하지?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수술한 눈도 어떤 사람 눈에는 예뻐 보일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눈이 약간 속상해 약간 파묻혀 있다가 쌍꺼풀이 조금 또렷하게 생기니까 눈이 더 커 보여가지고 마음에 들기는 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눈이 생기가 반짝반짝한 느낌? 이렇게 눈을 좀 뜨고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요 붓기도 빠지긴 해야 되겠죠. 그쵸? 빠지면 원래 제 라인처럼 조금 더 돌아가긴 할 텐데 그래도 어우 마음에 들어.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웨이크메이크의 소다 코랄 블러딩. 네, 여섯 번째 컬러 써줄게요. 이제 몰랑이분들 제가 수술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몇 가지 또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병원 정보를 너무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 손품 발품을 팔아가지고 알아본 병원인데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웠고 결과도 괜찮아서 몰랑이분들한테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회사에 있는 매니저님 통해가지고 변호사님과 함께 여쭤봤는데 제가 직접적인 뭔가 초성, 힌트 어떤 거를 알려드리거나 뭐 원장님 힌트 드리면 이게 의료광고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특히 DM으로 병원 정보 공유했다가 그거 캡처해가지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더더욱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병원 정보는 이게 법 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유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펄도 조금 써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골랐던 병원들 기준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너무 큰 병원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 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런 병원도 조금 피해줬어요.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거든요. 전문 병원 위주로 처음부터 고르려고 했고 원장님은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처음부터 선택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해야지 조금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서 어플이랑 인터넷으로 손품 파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눈 모양, 느낌을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몇 개가 딱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다면 손품을 파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 아래 있는 핑크 컬러 살짝 써볼까 봐요. 그리고 주변에 쌍꺼풀 수술한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었고 병원마다 상담도 가면서 이 병원은 어떤 수술을 추천을 하는지 저 병원은 어떤 수술을 추천하는지 다 다니다 보면 약간 느낌이 오는 때가 딱 있더라고요. 짙은 컬러 써줄게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정한 병원이 딱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병원을 실제로 상담 다니면서 느꼈던 게 제 눈 모양은 하나였고 제가 원하는 거는 딱 명확했거든요. 제 눈 라인 그대로 수술을 해주시되 쌍꺼풀이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속상은 그대로 느낌은 잡아주시되 여기서 조금만 정말 요 앞에서 조금만 시원하게 보여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모든 병원마다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병원에서는 안검하수를 해야 된다, 위트임을 해야 된다, 눈 모양 뭐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병원마다 다 다르게 스타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생각이 든 게 너무 과한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또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또 그런 병원 가지 않았고 할인을 또 너무 많이 해주는 병원도 아예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진짜 내가 수술해야 될 병원들이 몇 군데가 딱 보였고 그리고 완전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원장님이 직접 와서 섬세하게 상담해주는 곳으로 가세요. 제가 결국 수술한 병원은 원장님이 와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 어떠한 병원보다 가장 길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원장님이 직접. 원장님이 라인을 진짜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어떤 눈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정말 섬세하게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병원에 가야지 나중에 수술 당일에도 조금 더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결과도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요거 더툴랩의 공구 삼아 있어줄게요. 저는 제가 정말 잘 맞았던 화장품들도 막 신나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가끔 어떤 몰랑이 분이 저는 잘 안 맞았어요 라는 그런 댓글 하나만 달려도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진짜 속상하거든요. 왜 안 맞았지? 혹시 뭐 다른 제품 같이 썼나? 혹시 피부가 진짜 예민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성형이나 시술을 내가 추천을 해줬는데 안 맞았다 라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 난 진짜 뭐 잠을 못 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 진짜 절대 잠 못 자. 나는 진짜 막 같이 엉엉 울 수도 있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진짜 병원은 꼭 신중히 알아보고 후기 진짜 많이 찾아보고 잘 맞는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속눈썹 다 붙여줬고 그 다음에 에뛰드의 닥터 마스카라 픽서 블랙입니다. 블러셔는 무지개 맨션 블러셔인데 이렇게 생긴 걸 짜잔 하고 돌리면 쌉 하고 블러셔로 나오고요. 뒤에는 거울이에요. 우호호. 자, 저는 오늘 엑스타시라는 컬러를 써줄게요. 최근에 블러셔에 흔들린 적 잘 없었는데 얘는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안 쓸 수 없겠다. 너무 예쁘다. 오랜만에 약간 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패키지입니다. 이건 노베브의 브릭 베이지